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 내 정부 기관 중 가장 느리고 가장 짜증나는 곳, 바로 DMV를 꼽을 수 있죠. 그런데 올해 초부터 쇄신을 통한 업무 개선 작업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대기 시간이 반으로 줄면서 그동안 통과되지 못했던 한국과 캘리포니아의 운전면허 상호 인정 법안도 다시 탄력을 받게 될지 주목됩니다. 박시문 기자입니다. 올해 초 LA 다운타운 DMV입니다. 건물 밖까지 늘어선 줄은 들어서기 전부터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대기 시간이 길어지자 주민들의 불만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캘리포니아주는 1,6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했으나 개선될 조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의회는 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고 본청 소속 직원 275명을 각 집으로 파견하는 등 개선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와 함께 개빈 뉴섬 주지사는 DMV의 수장을 32일 동안 3명을 교체하는 등 쇄신을 단행했습니다. 새롭게 수장이 된 스티븐 고든 국장은 지난 8월 리얼 아이디 발급 개선을 위해 대형 식료품점 등에 차량 등록 갱신 등이 가능한 무인 발급기 100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2,000명에 가까운 신규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DMV의 개혁은 어느 정도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DMV가 작성한 보고서는 지역 DMV 사무소를 늘리고 직원 충원을 통해 민원인 대기 시간과 불편을 줄였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민원 대기 시간입니다. 현재 민원인이 예약 없이 DMV를 방문할 경우 평균 38분을 기다린 뒤 리얼 아이디나 운전면허증 신청 또는 갱신 등의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1년 전 평균 73분을 대기했던 것에 비해 48% 줄어든 수치입니다. DMV의 업무가 크게 개선되면서 그동안 통과되지 못했던 한국과 캘리포니아 운전면허 상호 인정 법안도 다시 탄력을 받게 될지 주목됩니다. 앞서 앤서니 포르탄티노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은 전체 회의 상정 직전 제리 브라운 당시 주지사에 의해 심의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당시 가장 큰 이유가 리얼 아이디 발급으로 인한 DMV 업무 적체였습니다. 이후 관련 법안은 올해 초 다시 샤론 쿼크 실바 의원이 재발의해 하원 교통위까지 통과했습니다. 향후 DMV의 대기 시간이 줄고 리얼 아이디 발급도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관련 법안 통과의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시문입니다. 한편 DMV에서 발급하는 리얼 아이디 신청은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합니다. 내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리얼 아이디는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김경일 기자와 함께 리얼 아이디의 모든 것을 알아봅니다. 자, 김경일 기자. 자, 이제 차량 등록국 DMV 업무가 기존의 대기 시간보다 거의 절반 정도 줄었다. 앞선 보도에서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사실 근데 이 문제가 시작을 했던 발단이 이제 연방 정부가 캘리포니아 주주 DMV에다가 요구를 했던 리얼 아이디 시행을 앞두면서 생긴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 DMV는 그 리얼 아이디 발급 대기자가 뭐 대부분을 차지했고요. 기존의 아이디 갱신 등 평소 DMV 업무를 보기 위한 사람들이 함께 몰리면서 이 대기 시간이 뭐 적게는 4시간, 많게는 6시간까지 늘기도 했고요. 네. 또 미리 예약을 하자니 뭐 4개월에서 6개월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업무 개선도 들 수 있지만 지금 DMV를 가면은 대기 시간이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네. 뭐 리얼 아이디 발급 시점으로 지금이 가장 좋을 때인데 그 이유는 전통적으로 DMV는 11월과 12월 그 가장 한산하기 때문인데요. 네. 많은 사람들이 여행 등 연말 준비로 바쁘다 보니 DMV 이용자가 이렇게 적고 대기 시간도 줄어 리얼 아이디를 만들기는 지금이 가장 좋을 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이 리얼 아이디 지금 이제 DMV에서 신청을 받아서 발급을 해주고 있고 실제로 이제 정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내년 10월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리얼 아이디에 대한 혼란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리얼 아이디는 기존의 신분증을 대신하는 뭐 새로운 신분증인데요. 네. 일부 사람들은 그 리얼 아이디 운전면허증이 없으면 운전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기존의 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단 공항 이용이나 군 시설, 연방 관공서 등 관공서의 출입 시 리얼 아이디로 신분을 확인하는 겁니다. 네, 이 리얼 아이디를 도입한 이유가
이제 기존의 아이디로는 어떤 위조나 신분 도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안보상의 문제. 그래서 이를 사전에 막겠다는 것.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리얼 아이디 법안은 그 모두가 다 잘 아실 텐데요. 911 테러 이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가 된 것입니다. 네. 테러리스트나 범죄자가 이 신분증을 위조 또는 도용하지 못하도록 다시 제작이 됐고요. 운전면허증의 그 주소와 그 개인의 이름 또 주소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등 신원 절차를 다시 좀 더 확실하게 해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리얼 아이디 시행이 이제 내년 10월이지만 사실 이 리얼 아이디 신청이 의무는 아니고 선택사항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내선 항공 이용이 많거나 뭐 타주로 자주 이용하는 상황이라면 리얼 아이디 운전면허증으로 바꾸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런데 자주 이용하지 않는다면 기존의 아이디를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네. 항공 이용이나 그 이민국 등의 방문 시에는 기존의 아이디와 여권을 지참해야 출입이 가능합니다. 네. 뭐 번거로운 것은 여권을 소지하는 거죠. 네. 그럼 다시 말하면 결국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으로는 신분증을 대체할 수 없다. 뭐 예를 들어 항공기를 타더라도 반드시 여권을 소지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미국은 이제 방금 저희가 계속 설명했듯이 연방법이 있고 주법이 있지 않습니까? 리얼 아이디는 어디까지나 연방 정부의 기준에 맞춘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내년 10월부터 이제 발효가 됩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사실 아직 뭐 내년이 되지 않아서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워싱턴 DC를 제외하고 이 주법에 의해 우리가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네. 각 주마다 아이디 발급 기준이 달라 연방 기준에 맞춘 아이디 발급이 바로 리얼 아이디라고 보면 됩니다. 네. 연방 교통수단 그러니까 항공기죠. 주와 주를 넘기 때문에 연방정부가 관여를 하는 것인데 바로 연방정부 발급 기준에 의해서입니다. 네. 리얼 아이디는 연방정부 기준에 맞춰 신원을 확인하는 것으로 미국의 안전에는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내년 10월 이후 이 아이디를 보여줘야 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뭐 주류를 구입할 때라든지 병원을 간다든지 아니면 은행에 갈 때 이 아이디를 보여줄 때가 많은데요. 네. 이때 아이디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 왜 이 사람은 리얼 아이디를 발급받지 않았는지 아니면 못 받는 건지 아니면 뭐 신분을 위조했나 뭐 이런 식으로 선입견을 가질 수 있다는 이런 문제가 우려가 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주정부의 권한을 연방정부가 너무 통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한 거에 따라서 이제 들 수 있는 의문점이 있는데 그럼 제가 반대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그렇다면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을 리얼 아이디로 하지 않으면 운전을 할 수 있다 없다 어떻습니까? 만료 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면 당연히 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공항을 갑자기 이용을 해야 하거나 아니면은 관공서 우리가 뭐 이민국에 갈 일이 있을 수 있고요. 갑자기 할 때 이제 그 여권을 보통 소지하고 있지 않죠. 그런데 그때 아이디를 발급을 기존에 있던 아이디를 보여주면은 당신이 누구인지 신원을 확인할 수 없다라고 못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서류미비자들에게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는데 네네. 서류미비자들은 리얼 아이디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지금 AB60 같은 경우인데요. AB60도 각 주마다 하는 자체적인 건데 이게 연방정부에서 컨트롤을 하다 보니 지금 아직 이 얘기는 정확히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럼 지금 현재상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네요. 네, 어떻게 개선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경일 기자는 리얼 아이디 신청하셨습니까? 아직 안 했는데 곧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12월 DMV 좀 한가하다고 하니까 네네. 가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일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LA시 의회에서 사상 첫 여성 라티노 시 의장이 탄생했습니다. LA시의회는 오늘 오전 본회의를 열고 누리 마티네스 육지구 시의원을 시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이는 1983년 팻 러셀 시의장 이후 두 번째 여성 시의장이자 169년 역사상 최초의 여성 라티노 시의장입니다. 멕시코 이민자 출신 부모를 둔 마티네즈 시의원은 지난 2013년 시의원이 당선돼 샌프란도 밸리 북동부 지역을 관할하고 있으며 지난 2017년 이래 최근까지 LA시의회 부의장을 맡아왔습니다. 내년 1월 4일부터 시의장 임기를 시작하는 마티네즈 시의원은 선출 소감으로 노숙자와 빈곤층 이민자 가정들을 위한 주거시설 확충 계획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A시 의장은 400만 LA 시민들을 대표하는 15명의 시의원을 총괄하는 막강한 자리입니다. 시의장은 시의회사나 각 소위원회에 주요 현안과 발의안, 결의안 등을 배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 앞서 지난 2011년부터 시의장을 역임해왔던 허브웨슨 LA 10지구 시의원은 내년 LA 카운티 2지구 슈퍼바이저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집중하기 위해 시의장직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웨슨 시의장은 시의원 잔여 임기는 그대로 채울 예정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일원은 지난 주말부터 눈폭풍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박정호 기자입니다. 뉴욕과 뉴저지에 덮친 눈보라 때문에 비상사태까지 선포됐습니다. 땡스기빙 연휴까지 겹쳐 항공기 결항, 교통 불편과 단정과 같은 피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FK, 라과디아, 뉴욕 공항과 같은 뉴욕 주변 주요 공항에서는 비행기 80편이 결항, 700여 편이 지연됐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뉴욕주 방위군에 대기 명령을 내리고 주요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제설용 소금 52만 4천 톤을 제설 작업에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기상예보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감안해서 만전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Agencies are also communicating a lot more. We found six years ago a lot of agencies didn't work together. We've been working steadily to improve that. One of the simple things we're doing is making sure that every agency talks together, all together, every 30 minutes during a storm situation to constantly make adjustments and improvements to our plan. 브루클린 일대에서 약 4천 가구가 단전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2일 오후에 전력 공급이 재개됐지만 단전을 겪은 가구들은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뉴저지주 정부는 이날 관공서 문을 닫고 직원들은 조기 퇴근을 했습니다. 또 뉴저지주 12개 학군과 업스테이트 뉴욕의 일부 학군에서는 수업을 취소하거나 단축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뉴욕시의 공립학교들은 방과 후 수업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뉴욕시 비상관리국은 여행 자제 권고안을 발표했고 통근자들은 가급적 자가 운전을 피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애나하임 블루커스트 중학교에서 13살 소년이 가짜 총을 학교로 가져왔다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오전 10시 30분 무장괴한에 대한 신고를 받고 학교 폐쇄 후 학생을 체포했습니다. 또 코스타메사 고등학교에서도 총기 위협으로 두 명이 체포됐습니다. 18살 남자 학생과 그의 친구로 BB총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오전 11시 10분 위협 신고를 받고 출동해 학생들을 체포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 탑3에 남가주 샌버나디노가 포함됐습니다. 원래 터부가 전국 182개 도시를 대상으로 주택가와 커뮤니티 치안, 자연재해 위협 등을 분석한 결과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가 가장 위험한 도시에 이름을 올렸고 2위는 플로리다주 포트 로더데이, 3위에 샌버나디노가 랭크됐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연방 상원 의원이 민주당 대선 경선 레이스에서 중도 하차했습니다. 해리스 상원 의원은 중도 하차 소식과 함께 지지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중도 하차 배경으로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 등 라이벌 주자에게 밀려 지지율이 하향세를 지속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내년 7월 모든 여행객의 출입국 시 얼굴 촬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출입국자에 대한 광범위한 추적 시스템을 진행 중입니다. 안면 인식을 통해 범죄자나 테러리스트가 신원조회를 통과하는 일을 막는다는 게 목적입니다. 사이버 먼데이가 블랙 프라이데이를 제치고 최대 쇼핑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CNN과 CNBC 등에 따르면 올해 사이버 먼데이 매출이 92억 달러로 신기록을 세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가장 많이 팔린 상품은 닌텐도 스위치, 장난감, 삼성 TV, 에어팟 등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